약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저기 전망대 끝내주네. 저기 전망대가 아주 끝내줍니다. 저기가 오동도 무슨 전망대인가 봐요. 여기는 오동도 주차장. 오동도 유료 주차장이고, 정문입니다. 정문. 근데 저쪽에 오동도 공영 터미널 위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요. 관광 안내소가 또 저쪽에 하나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따야, 끝내준다. 저기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안으로 물안개가 쫙 내려앉았고, 여기 앞에 보이는 섬이 오동도예요. 예. 네, 전라남도 여수시의 오동도 섬. 여기서 유람선 타가지고 오동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시내를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수 오동도 유람선 안내도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이 오동도 안내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 안내도가 있어요. 여수시에 가볼 만한 곳 명소, 항이람, 사도, 돌산대교, 진남관, 세계 박람회 한국관, 그 다음에 예, 아쿠아리움, 거북선대교, 그 다음에 하멜등대, 그 다음에 오동도, 그 다음에 용월사. 그래서 오동도는 동백이 유명한 모양입니다. 여기 유람선 타는 건 여기 현재 위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여행 코스는 이쪽 거북선 대교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저쪽 돌산대교 거쳐서 저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오래 못 입고. 타실 겁니까? 아직 안 탈 겁니다. 아, 예. 네. 금요일이라서 뭐 오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저는 내일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동도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보시면 커다란 호텔이 있고 저쪽에 전망대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동도 섬을 이제 가는 길입니다. 오동도. 인도와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뭐 항포구들이 잘 되어 있네요. 거제시보다는 상당히 세련되게 포트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행지 관광지도 깔끔하면서도 여행자와 관광객을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보다 여수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심심하지 않는 게 너무 많네요. 여기서 이제 걸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제도를 향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 가는 길입니다. 오동도 가는 길에 바다 풍경입니다. 쭉 이쪽에 항포트가 있고요. 저쪽에가 들어오는 정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망대가 있고, 왼쪽에도 보면 폐각정이 있어요. 폐각정. 예,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수 시내 바다, 예, 만입니다만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오동도 섬이죠.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동도를 들어가는 거는 이제 걸어서 가시는 게 있고, 여기 자전거로 가는 자전거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람선이나 꼬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불산대교 아까 거기 감사합니다.